그럼 환타가 또 시작했어요, 저. 아오! 아오!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우즈베키스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건 없어요. 오늘은 카페 가서 저녁을 먹고 깔레안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딱히 뭐 어디서 가면 캐롤송이 들리거나 그런 건 없고, 뭐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크리스마스를 1월 3일인가? 아마 1월 4일인가? 그때가 이제 러시아 정교의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그때 보통 크리스마스를 쉬고, 그 우즈벡 사람들은 또 크리스마스를 안 쉬니까 원래 이제 25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냥 뭐 거리에 금요일 저녁 정도 분위기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한국 분들이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뭐 집을 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땅을 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이들 땅도 알아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이제 부동산 분위기 그런 것도 좀 얘기할 겸,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 환타는 계속 징징대고, 우선은 이제 뭐 뭐? 우선은 오늘 이제 만난 분이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 그 관련된 사항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투자부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저기 뭐죠?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저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 이제 한국 기업인들하고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뭐 50여 개의 프로젝트에 뭐총뭐 4조 뭐 얼마인가 이렇게, 뭐 그냥 숫자는 이렇게 큰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쨌거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각 분야의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관련돼가지고 오늘 투자부 미팅을 해서 후속 작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4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적인 대통령령을 공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40여 개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다총 취합을 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애로사항들 또는 요구사항들을 우즈베키스탄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그런 뭐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일괄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럼 이제 그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행정부처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제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투자 프로젝트별로 대통령령이 나왔어요. 까리모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어떻게 보면 현행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효력을 가졌었고, 지금도 대통령령이 나오면 이제 각 행정부처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 4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많이 올렸었죠. 근데 요즘은 좀안 올렸더니 좀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3개 정도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공사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별장 뭐 한두 개 정도 설계하고 있고, 뭐 제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뭐 주택단지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것들 조그맣게 한두 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특히 이제 업무시설을 먼저 이렇게 좀 보면, 예전에 타시켄트에서 제일 임대료가 비싼 그 업무시설이 그 IBC.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환타가 요즘 좀잘 먹지도 않고 좀 불만이 많아요. 좀 정신없이 되는데. 그 IBC라고 있어요. 그 TV 타워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피스하고, 포이타워 센터라고 그 무스타 킬릭 앞에 있는 하얀색 건물, 옛날 대우빌딩 건물,
그 두 건물이 가장 프리미엄급 오피스로 해가지고 한 25불, 제일 비싼 게 한 30불 정도 월 임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규로 짓고 있는 프리미엄급 오피스들은 기본 30불, 35불 정도, 심지어는 이제 약간 규모가 작은 뭐 4, 5층짜리 소규모 오피스인데 새로 지은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료가 30불 이상 하는 것들이 곧잘 보이고, 타시켄트 시티에 지어지고 있는 이제 2층짜리 그 디스커버리에서 짓고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2층에 이제 임대료 분양가가 한 3,500불 정도 되니까 임대료도 아마 한 달 기준으로 30불에서 35불 정도 그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제일 비싼 거는 이제 타시켄트 시티의 그 불바르 아파트 단지의 1층 공원의 면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당 매매가가 5,000불 이상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쪽에도 한 4,000불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타시켄트 미라바드 에비뉴 있잖아요. 한국 거리에 있는 그 미라바드 에비뉴가 작년 초 뭐 이때쯤에, 재작년 말 그때 벌써 한 5,000불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뭐 기존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2,000에서 3,000불 사이 정도, 뭐 타시켄트 중심지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은 그렇게 했는데,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기본 3,000불 이상 분양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타시켄트 불바르 같은 경우가 이제 골조 상태에서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거래 가격이 한 1,800불 전후 정도 돼요. 공원뷰로 갖고 있으면 한 2,300-2,400불 정도 골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한타 좀 나와줘. 앉아있어. 이제 그 공원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바르는 한 3,000불까지 해요. 매매가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가든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원뷰가 아닌 경우에 한 1,400불, 뭐 1,300불, 1,5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이 골조 상태에. 그리고 이제 공원뷰를 갖고 있으면 거기도 2,000불에서 2,300불 정도 가요. 그게 이제 인테리어까지 하면 뭐 2,000불 후반대, 2,700-2,800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세컨더리 마켓, 이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라바 쪽이나 이쪽은 제가 뭐 최근에 기사 본 걸로는 뭐 지난 한 달 동안 한 3% 정도 매매가가 올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타시켄트 전체 어제 나온 기사에 보면 평균 그 세컨더리 마켓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제 750불 정도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적으로 오면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한 1000불, 1100불 정도? 그리고 이제 벽돌로 지어진 새 아파트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는 경우는 뭐 1200불, 1300불 정도까지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타시켄트 시티나 아니면은 뭐 미라바드 에비뉴 또는 뭐 NRG 500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골조 상태에서도 이미 세컨드리 마켓에 있는 벽돌로 지어진 뭐 지은 지 한 5, 6년 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단열재를 사용했고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공용 부분에 대한 뭐 면적 할인가 좀 더 잘 돼 있고, 뭐 지하 주차장도 포함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이제 또 브랜드에 대한 또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는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타시켄트 그 옛날 헤드리 식당 있는데, 렉터라 파락 가는데 철길 넘어서 거기에 이제 지어진 그리니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000불 이하에서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골조 상태로 뭐 그런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1구역을 벗어나서 있는 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에 뭐 한 4만불, 3-4만불이면 인테리어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타시켄트는 아파트가 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네스트원 같은 경우는 고층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500불 이상 100% 선납으로 했을 때, 아직 준공을 하면 반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한 중간층 정도 한 20, 30층 거기도 한 2,300불 골조 상태에서 정도 하니까, 뭐 그런 상태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아파트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 뭐 한국 사람들한테 왜 부동산을 꼬시냐, 뭐 부동산을 유혹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들 오면 바로 지워버려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교민이 한 2, 3천 분 정도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뭐 혼자서 알아보려니까 좀,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또는 이제 직접 여기에 이제 개발 투자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정보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고, 굳이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즈벡까지 굳이 와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부동산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제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조사했던 그 토지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비싼 게한 350불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이제 100제곱미터당 35,0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알아본 것 중에 몇몇 그 토지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600불, 700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순수하게 땅만 가지고는 300불 이상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요즘은 300불 시내 이제 중심지에는 300불 이하는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 뭐 아무리 그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400불 정도, 도로에 좀 붙어 있으면 500불, 센터 쪽으로 가면 뭐 7, 800불 정도 하는 것들도 많고. 뭐 아파트보다는 토지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땅 알아보러 오신 분들 저한테 연락 오고 해서 좀 알아보시고, 이제 저한테 알아보신 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봐도, 이 시내 쪽에 이제 큰 길가는 보통 7, 800불 이상 하는 것 같고, 이제 블럭 안으로 들어가면 뭐 5, 600불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 그리고 2년 전에 알아봤던 거에 비하면 거의 한두배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두배 이상 오른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알아보시려면 뭐 부동산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전반적인 추세를 좀 보려면 그 우이보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파트 매매, 임대 또는 토지 매매, 임대 뭐그 단독주택 매매 이런 것들 쭉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거의 여기는 이제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타시켄트 도시개발 계획 같은 거, 뭐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뭐 정책적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 같은 걸좀 알면 좋긴 한데, 뭐 여기는 그런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미리 다 공표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땅값이 크게 요동치진 않아요. 일부 그런 부동산에 눈을 뜨고 있는 우즈벡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별로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 정보를 알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장기적으로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은 집을 살 때도 좀 고려해서 사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정보들은 늘 이렇게 보면은 가제타 우즈나 아니면은 쿤우즈에 항상 나와요. 오늘도 이제 그 타시켄트 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원의 비율을 이렇게 표시한 그래픽을 공개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잘 보고 하면 어디가 좀 주거지로서 더 적합하고 앞으로 주변 개발 모멘텀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쨌든 내년 초부터는 뭐 저는 이제 정부 간에 진행하는 연구 사업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투자, 개발 사업 하는 것들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연관된 산업들, 여행업이나 아니면 식당도 그렇고, 또는 이제 뭐 여기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제 채널은 우즈베키스탄을 알려드리는 게주 메인이에요. 물론 이제 제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 뭐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뭐다 저같이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각자 자기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근데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우즈베키스탄에 오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살고 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체가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벌써 시간이, 크리스마스 지금 몇 시예요? 11시 50분이네요. 10분이 지나면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아마 주말에 시간이 되면 라이브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타가 이제 조용해졌네요. 안녕.